자, 오늘 5명 전문가 만장일치의 예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와 면세점, 화장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CNC인터내셔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한양디지텍 등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티플렉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원익 IPS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우리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확실히 높죠. 그런데 최근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국내 시장보다 훨씬 크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좋아서 국내 시장 좋을 가능성은 높지만 미국 시장만큼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 안에서 또 종목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결과적으로 종목으로 다시 귀결되는 이런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올랐던 이유를 먼저 살펴본다면 국채금리 급등은 악재였죠. 근데 국채금리 급등으로 시장이 약세로 시작을 했지만 실적에 대한 호조세로 시장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점이 국채금리 급등이 아니라 실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인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슈에 대한 커플링 정도는 떨어졌지만 종목에 대한 커플링 정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았었던 섹터는 리오프닝이었습니다. 여행과 카지노 관련된 리오프닝 섹터들이었고 그리고 실적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국내 시장에서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매도하다가 어제 이제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매수 금액은 굉장히 작았지만 매도 금액이 매도가 끝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을 움직이는 수급의 주체는 최근에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에 주목을 해서 교집합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상승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미국 시장만큼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기관이 매수한 종목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오늘 장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었던 이 반도체 대장주들이 어제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도 이 기술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 자체의 부담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낙폭 과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여기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이 특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부터 뭐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좀 더디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이제 시장에서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저점에서 돌려 나오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많이 돌려 나와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분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이제 이번 18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리오프닝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좀 리오프닝 쪽에서도 이제 이 화장품에 관련된 메리트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면서 뭐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올해 4월 달 뭐 현대백화점에서도 이제 이런 수치를 내놨죠. 어떤 수치를 내놨냐면 작년 4월 달에 비해서 올해 4월 달에는 색조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30%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아직까지는 해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스크 해제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된 국가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실내까지는 아직 이르다라고 보지만 일주일, 이주일 후에는 이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관련된 화장품주들이 실적 개선과 화장품 관련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명분은 당연히 실적 개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이미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주 탄력적인 반등보다는 이제 업종이나 종목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중에서는 화장품에 관련된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반도체 상승 흐름 의미 있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오프닝과 관련해서 화장품주 관심 있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 좀 전에 제가 실적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미국 시장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와 면세점 화장품 이 세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중에서 화장품 섹터는 좀 전에 이대우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죠. 그래서 반도체와 면세점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에.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시장의 예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보다는 뭐 한 10% 가까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회복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낸드가 흑자로 돌아섰죠, 작년에.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가격이 좋다라는 부분들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는 면세점과 화장품 이 두 섹터가 사실은 가격적으로 또 매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리오프닝 관련해서 면세점과 화장품 모두 다 굉장히 좋아지는 실적이 2분기부터 나올 텐데요. 그런데 가격이 좀 싸다라는 부분들. 엔터 같은 경우 이 전일에 조정을 좀 받았었죠, 최근에. 그런 이유가 엔터가 나쁘다기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 좀 덜 오른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면세점, 화장품 이 두 섹터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중에서 덜 오른 섹터, 반도체, 면세점, 화장품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께서는 아까 화장품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사실 이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제가 2월 초중순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주가가 눌리면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좀 눌림이 나왔고 이렇게 좀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의 종목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부담이 되지만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MC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기업은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색조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 입술 화장, 입술과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입술 관련된 화장품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입술에 대한 뭐 립스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적 자체가 많이 제한적인 성장을 보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4월 달에 비해서 올해 4월 달에는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롯데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색조 화장품에 관련된 매출이 증가세가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 색조 화장품에 관련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ODM 업체고 뭐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클리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로레알이라든지 ST로더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도 품질을 인정받아서 거기 해외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화장품들에 대한 메리트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K-뷰티라고 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어제부터 이제 기술주라든지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의 주가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좀 살아있는 뭐 시장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당장 이제 뭐 한 달 정도, 2주 정도의 시장 내에서 강세 종목과 업종을 꼽자라고 한다면 저는 화장품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중에선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지금부터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 해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국내 내에서의 이슈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색조 화장품 업체 CNC 인터내셔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